우리 역사 속에 이 라이벌들이 많이 존재를 했잖아요. 보면 뭐 김춘추와 연개소문, 명성황후와 또 흥선대원군은 또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지만 또 정치적 라이벌이죠. 이런 라이벌 관계는 우리 현대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또 보면 우리 문화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H.O.T와 잭스키스, 남진 나훈아 뭐 이 두 가수의 경쟁이 또 한때 엄청 치열했어요. 바로 이렇게 라이벌로 고 시대를 조명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인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 건국의 최고 인물 누구를 떠올리죠? 당연히 뭐 1등 뭐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인물은 이 조선 왕조 건국을 하고 또 첫 번째 왕이 된 태조 이성계를 둘 수 있죠. 항상 1인자는 그 존재를 하는데 2인자를 두고는 바로 이렇게 다투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신권 대표주자 정도전, 그리고 이 왕권 대표주자 이방원, 이 두 사람의 경쟁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서로는 내가 그래도 이성계에 이어서는 넘버2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두 사람의 이 라이벌 관계를 통해서 최종 또 승리자는 누구인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개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전 그리고 이방원 다 고려 말에 본격적으로 이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인물이고요. 이 정도전은 이성계가 이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는 그 시점부터 최고의 이런 그 참모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 이방원은 바로 이제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고려 말 가장 조선 건국의 걸림돌이 되었던 정몽주 격사를 주도했다라는 점에서는 아마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넘버2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정말 이성계 다음에 최고 공신인지 한번 소개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전이라는 인물 우리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그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뭐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랜을 짠 인물이다. 그리고 이 정도전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한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 우리 세운 고조라는 인물, 흔히 이제 유방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인물 있죠. 이 한고조의 대표적인 참모가 이 장량이라는 인물인데 장자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성계보다도 내가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공로자다 이런 표현을 그 보이는 거죠. 그만큼 정도전은 조선 건국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그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국 후 7년이 채 못 돼서 바로 그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원에 의해 이 죽임을 당했고, 그 후에 그에게는 역적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다녔고, 이제 복권이 된 것은 거의 흥선대원군 시절 경복궁을 조성하는 그 과정에서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조선이 거의 이제 멸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도전의 이름은 한동안은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실 건데요, 예전에 그 1990년대 후반에 했던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이제 좀 부각이 되었고, 2014년에 했던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서는 야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 나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 한번 소개해드리면, 1342년 고려 충해왕 복위 3년에 이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정운경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도 고려 말 형부 상서를 지낼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위직을 역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지방에 있는 아들을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이 개경에 이제 유학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당시의 최고의 학자인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주에 가시면 삼판소 고택이라고 이 고택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정도전이 윤영기를 보냈던 곳이에요. 그 아버지 정운경이 이 집을 이 사위에게 물려줬고요. 이 사위가 다시 그 사위에게 물려줘서 결국은 이 정운경으로부터 그 사위 황유정 그리고 그 황유정의 사위의 또 아들이 이 판서직 요즘으로 치면 장관직을 지내면서 삼판서 고택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요즘 또 우리 보면 저 집 뭐 정승집이다 저 집 판서집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제 고려마을 유학을 하는 거죠. 개경으로 와서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성균관 대사성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총장쯤 돼요. 그 모근 이색이라는 사람의 청거를 받아 성균관 박사가 되면서 성리학 이념을 공부를 하면서 이거 정말 현재 세상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판단에서 이 세상을 좀 더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젊은 날에 이제 굳히게 되고 특히 정도전이 성장할 무렵에 이 왕이 공민왕에 이 공민왕이 새로운 젊은 세력들을 상당히 육성을 시켜요. 신흥 사대부라고 하는데 그런 공민왕의 후원에 힘입어서 정도전이 본격적으로 고려마을에 이 학자로서 관리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공민왕이 1374년에 시해를 당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번 전국이 요동쳐요. 그래서 이때 이 우왕 즉위 이후에 이인임이라는 인물을 대표로 하는 친원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고 바로 이 1374년, 75년 무렵에 해서 바로 이제 유배길을 오르게 되는데요. 유배를 갔던 지역이 현재 전라도 나주의 거평부곡이라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야 정말 이 세상 진짜 문제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그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죠. 이 과정에서 정도전에게 딱 들어온 인물이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는 원래 그 함경도 함흥 출신 시골 무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 역사는 그를 중앙으로 불러냅니다. 바로 이 고려마을은 왜구와 뭐 홍건족, 여진족의 침입으로 상당히 그 힘들었던 시기였고 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항상 무장이 필요한 시기가 돼요. 그때 이성계가 정말 전투하는 곳마다 승전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그 이름을 각인시켰고 이 무렵 이제 정도전이 유배에서 풀려나거든요.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혁명을 하려면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성계를 1383년 가을에 함주 막사로 지금의 함흥이죠. 함흥 쪽으로 이성계를 만나러 가요. 바로 이때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역사의 정말 수레바퀴를 완전히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역사에서는 기억이 됩니다. 이성계의 무력, 군사력 그리고 이 정도전의 문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뭐 브레인, 지략 이런 것이 합치되면서 역사는 새로운 혁명의 길로 접어들어갔고 결국 이성계가 1388년이죠. 우리 뭐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리는 이 위화도 해군을 단행합니다. 이때 사실은 왕명을 받아가지고 요동정벌에 나섰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 결국 그 사불가론이라고 해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리고 이 농번기인 여름철에 출병할 수 없고 또 우리 원정군이 나가면 왜구가 그 허점을 노릴 염려가 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활의 악효가 높고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지금도 우리 전염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실 조선 건국 하는 데 있어서 네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의 창궐이 조선 건국에 약 한 25% 정도의 지분이 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위화도 해군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이성계는 완전히 이제 그 군권을 장악을 했고 이제는 수순만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새로운 왕조를 창건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는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바로 한때는 동지였던 바로 이 정몽주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몽주는 이성계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위화도 해군까지에도 동조를 했지만 이성계 그리고 정도전이 주도해서 왕조를 바꾼 이런 논리를 펴는 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정몽주라는 인물도 상당히 고려마을 아주 중요한 이성계 정도전의 라이벌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변수가 생겨요. 바로 이 이성계가 이 무렵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를 하게 돼요. 말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을 기회로 정몽주 세력이 반격을 가합니다. 그때 공양을 움직여서 정도전과 같은 이런 세력들을 다시 유배를 시키고, 그리고 이성계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때 바로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어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첫 번째 왕비인 신의 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현 이렇게 여섯 명이 있었고, 계비였던 신도강후 강시와의 사이에서 방번, 방석 이렇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중에서 유일하게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다. 이방원은 상당히 그 요즘 표현을 하면 문과적인 재질이 오히려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태종은 상당히 좀 무인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인물로 많이 묘사되고, 특히 예전에 그 용운 눈물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우리 그 유동근 씨가 이 태종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체격도 좋고 이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록 기록에 보면 태조가 태종이 명나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방원이죠. 명나라로 사신으로 갈 때 제 아이는 항상 또 몸이 약하고 참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이 태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건장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 바로 이때 이 정몽주 세력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진 것을 기회를 삼아서 이성계를 탄핵하고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알아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 먼저 아버지 이성계에게 이 정몽주 제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성계는 상당히 반대합니다. 이 정몽주 같은 이런 정말 명망 있는 인물을 제거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엄청 욕을 먹는다라는 그런 이유죠. 그런데 바로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결과적으로 습격을 하는 거죠. 이때 아버지 문병 왔다가 돌아가는 정몽주를 이 지금의 그 개성 선주교 부근까지 쫓아가서 철퇴를 내리쳐서 살해했다. 우리 워낙 국어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내용, 이것도 이 후대에 다시 이제 들어간 이야기다라는 말도 많은데요. 사실 실록 기록 같은 데는 나오지 않아요. 이때 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방원이 먼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라는 이런 그 시조를 먼저 제시를 했고, 우리한테 협조해라 대색 이울었다 이런 뜻인데, 이때 정몽주가 어떻게 화답하죠? 이거 정말 구구심에 많이 나오죠.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번 고쳐주고로 시작되고, 항상 그 마지막 장면에서 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요 대목에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밑줄 쳐 이러면서 님,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님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번 고려, 2번 조선, 3번 고조선 뭐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고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이 변함없음을 이제 파악한 이방원이 바로 이때 이 정몽주의 그 사례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가장 장애가 됐던 인물인데, 정몽주 살해하면 아버지 태조 이성계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성계가 엄청 분노를 합니다. 네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려 말에 정몽주 격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오히려 불신을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을 했을 때 정작 이방원은 1등 공신, 공신에도 첫공이 못 되죠. 이 정도전은 개국 공신 1등. 그러니까 이 고려 말 요 조선이 건국되는 상황까지를 본다면 정도전은 개국 공신 1등에 올라 이성계의 최고의 총애를 받은 데 비해서 이 이방원은 뭐 공신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고려 말까지 이 상황을 보면 일단은 정도전의 판정승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라이벌의 관계는 고려 말이 아닌 이제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이때 보면 이성계 웬만하면 정도전 말 잘 들어주는데, 이때는 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왕이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거 안 하느냐고 그런 그 이방원에게도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찾아옵니다.